세사포리님, 빙바퀴에 넘어져서 손목 부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손목은 얼마나 되나요? 골다공증 진단 시에는 수술까지 합쳐서 6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골다공증 없으면 5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저 보험왕이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골다공증 골절 진단비가 있어요. 일단은 골다공증이 어떤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골다공증 골절 진단비와 그냥 골절 진단비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저 보호망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골다공증이란 뼈의 주성분인 칼슘이 급격히 빠져나와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골밀도가 낮아서 구멍이 난 뼈를 지칭함. 자, 증상으로는 뼈의 양이 줄어들어 뼈가 얇아지고 약해져서 잘 부러짐. 자, 정상인 뼈는 이렇게 촘촘한데요. 골다공증 뼈는 많이 많이 갈기 뻥뻥 눌려있죠. 그래서 골다공증 뼈가 많이 좀 뼈도 약하고 넘어질 확률, 그리고 골절 진단된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골다공증 주요 발생 원인은요. 아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골다공증을 발생이 되고 있어요. 칼슘의 흡수 장애, 그리고 비타민 D 결핍, 그리고 폐경, 약물, 운동 부족, 가족력, 그다음에 과음, 그다음에 우울증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골다공증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골다공증 현황 및 추이인데요. 여성과 고령자일수록 골다공증 환자 발생 비중이 매우 높은 걸알수 있다는 거죠. 특히 50대 이후로 급격히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의 비중은 전체의 93.1%는 이는 환자수 기준으로 남성보다 15.9배나 많은 상황이란 걸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로 쭉 가면 골다공증 환자 수는 매우 높게 일단은 환자가 진단을 받고 있다. 성별 골다공증 환자 비율은요, 여성분이 101만 명, 하지만 15.9배인데요, 남성은 6만 4천 명. 그래서 남성이 여성분보다 거의 15.9배나 낮게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라이나의 골다공증 골절 극부인가요? 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기존의 위험도 때문에 미보장 또는 소액만 보장이 됐어요. 하지만 라이나에서는 골다공증 동반 골절 시에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골절 및 골다공증 관련 외래 환자 현황인데요. 2019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 249명, 하지만 102명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요. S0에서부터 쭉쭉쭉 외래 환자 수가 거의 249명이고요. 그리고 N81점, 외래 환자 수는 거의 102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골절 가능성 높은 골다공증이죠. N81 환자도 준비가 필요하고요. N81 진단 고객이 골절 발생 시에 골다공증 동반 골절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골다공증을 동반한 골절 N80점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업계에서 보장하고 있는 골절 급부인데요. S코드나 T코드면 업계는 해당 영역에 보장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왜 라이나의 골다공증 골절 급부인가? 이게 매우 궁금하실 텐데요. 골절 치료비 급부를 합산하면 골절 진단 시 무려 얼마요? 6만 원, 60만 원 아닙니다. 무려 6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머리, 턱뼈, 목, 어깨, 胸부, 허리, 요추, 무릎, 골반 이런 부분들은 골절을 많이 낳는데요. 골절 진단 시 150만 원. 매우 높겠죠. 다음 골다공증 동반 골절 시에는 50만 원 추가로 나오고요. 골절 수술 시에는 무려 300만 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골반 대퇴 골절에서는 골절 진단 시 350만 원. 다음 골다공증 골절 시에는 250만 원. 골절 수술비는 300만 원. 이두 개만 합쳐도 600만 원이고 골절 수술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골절 진단 시 50만 원, 다음 골다공증 동반 골절 시에는 50만 원과 골절 수술비는 1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특히 겨울철 낙상에 따른 골반 대퇴 골절 대비하기 위해서 필수인데요. 겨울철 어르신 낙상주의,
주의하세요. 네. 특히 골반 대퇴골절 대비를 필수한데요. 최대 6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요. 겨울철 낙상사고에 따른 골반 대퇴골절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인데요. 살짝 쿵 넘어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골다공증 골절이에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 낙상 사망자와 입원자와 각각 63.4%, 45.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사소한 미끄럼이나 충격에도 쉽게 골절상이 될 수가 있다. 한번 부러진 뼈는 제골절로 인해서 이어져 삶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을 될 수가 있고요. 골절로 인한 합병증까지 우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낙상 입원 환자 급격히 환자가 증가가 되는 걸 그래프로 보면 알수 있을 것 같고요. 낙상 입원율이에요. 가장 높게 계절은 물론 겨울이죠. 미끄럽고 춥고 여러 가지 근육이 좀 이렇게 움츠러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겨울철 낙상사고에 따른 골반 대퇴골절을 필수 아이템인데요. 살짝 쿵 넘어져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골다공증.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특히 길거리 이동 중에 발생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주거지는 이렇게 40% 정도. 근데 길이나 건선도로 같은 경우는 8%부터 37%까지 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 중에는 30%, 이동 중에는 거의 10%대, 근무 중은 4%나 2%대로 절반 이상 2주 넘게 입원. 이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고관절, 골절이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신규 골절 보장 예시인데요. 머리 및목 부위예요. 그래서 머리뼈와 코뼈, 광대뼈, 위턱뼈, 치조골, 아랫뼈, 그리고 밑에 보면은 뭐 밑장뼈와 그다음에는 위 팔뼈, 이게 매우 진단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뼈, 겹관골이죠. 갈비뼈, 늑골, 그다음에 복장뼈, 흉골 이런 부분들도 진단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기본 골절은 50만 원과 그다음에 수술 시 100만 원. 그 다음에 특정 골절은 100만원과 200만원. 골다공증은 플러스 알파로 50만원 나가고요. 기본 골절은 50만원과 100만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진단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신규 골절 예시인데요. 여기 보면 척추 및 골반 부위예요. 그래서 경추, 등뼈, 그 다음에 허리뼈, 엉치뼈, 꼬리뼈, 그래서 경추부터 미골까지 진단 시에는 진단금액의 무려 6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체 보면 엉덩이뼈와 그 다음에 볼기뼈 절구, 그 다음에 구두덩뼈, 그 다음에 궁둥뼈, 넙달뼈 이런 모든 게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이 라인하에서는 SI 골다담요 다양한 재해 보장까지 추가가 가능하고요. 재해로 인해서 3대 특정 외상 상태와 발생 시에 무려 500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 개방성 골절 시에는 무려 5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부상 이륙은 12등급부터 14등급까지는 최대 3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골다공증 간편재해 보장은요, 일단은, 다양한 재해 사고에 보장이 가능한데요. 기존에 없던 특약들로 가입이 가능하고, 골절 사고 시에도 특히 어르신분들, 골다공증이나 골반 대퇴골절 시에 무려 500만 원, 그리고 재해 사고뿐만 아니고 골다공증, 골절 시에, 그리고 자동차 사고 시에 부상치료금, 그리고 자동차 사고 시에 흔히 발생되는 개방성 골절에 대해서 고액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